자,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로 VFCD를 한번 만들면서 어떤 개념이 틀린가를 좀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현재 요게 딱 봐서 N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. 2이네요. 요거를 1, 여기는 4죠, 4. 그러면 이런 비율 하고요. 자, 요거를 G 눌러서 G를 올리면 2만 올리면 되겠죠. 그럼 이렇게 붙이면 올라오겠죠.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. 자, 10을 만들려면 4에서 컨트롤, 자, 탭 눌러야 되겠네요. 탭 눌러서 8 모드로 가고요. 그 다음에 컨트롤 R 해서 이렇게 하면은, 예, 4니까 되죠. 되죠. 자, 상에서, 자, Alt 탭 해서 뒤로 오면 뒤로 4.5를 빼네요. 그죠? 그래서 Alt 탭. 그래서 A 눌러서 해제하고요. 요쪽, 여기서 뒤쪽으로 2, 4.5를 뺍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아마 3이 가야 되는데, 자, 그러면은 자 컨트롤 R 해서 일단 이 상태에서 보통 이러면 가운데 오거든요.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우측 버튼 누릅니다. 자, 현재 4.5에만 2.25죠. 그러면 이쪽으로 1.25를 가면 1이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G 녹색이니까 Y 1.25라고 누르면 요게 11mm죠. 자,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거 선택하고 2에서 3 정도 되겠죠. 그죠? 자, 컨트롤 R 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3개 되죠? 이쪽 밑으로 내릴 건데요. 밑으로 1.5가 내려갈 겁니다. 그래서 2하고 1.5 내립니다. 자, 여기서 컨트롤 R에서 반을 자르면요. 1.5에 반에 0.75죠. 0.75에서 자, G 아, 다 끝났죠. G에서 G 누르면 이쪽 위가 0.25를 누르면 10mm죠. 자, 이 상태에서 앞으로 몇 미리냐면 여기서 한 거죠? 3mm죠? 3이죠? 3이죠?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2, 3. 3 되게 심플하죠? 컨트롤 R에서 루프 컷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빼겠죠? 여기 아마 4.5였던 것 같아요. 4.5죠? 자, 그러면 다시 요거 누르고 이렇게 해놓고 2, 이쪽 방향으로 4.5. 자, 컨트롤 R에서 위쪽하고 이렇게 해놓고요. 자, 이쪽은 1.25 기억나나요? G, X, 1.25. 그죠? 자, 이렇게 했을 때 위로, 3이죠, 3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. 그 다음에 2, 3. 그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R에서 이렇게,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아마 15를 1.5로 뺄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체크해 봐야죠. 이쪽 뺐으니까 이렇게 하고 2, 1.5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R 여기죠. 자, 끝난 다음에요. 자, 이 상태 이쪽으로 빼야죠. 그러면 자, G 하고요. 그 다음에 녹색이었으니까 Y죠. 자,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? 0.25만큼 가면 되죠. 그죠? 산수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만큼이냐 들어갔던 게 3이네요. 그죠?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이쪽으로 2, 3. 3은 심플하죠. 컨트롤 R 눌러서 이렇게 한번 굴리고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나오죠. 그래서 4.5로 내리면 됩니다. 자, 선택한 다음에 여기로 2 밑으로 4.5 내립니다. 자, 여기까지 됐는데요. 컨트롤 R에서 가운데랑 좋은데 이 상태에서 G하고 G하고 밑으로 내리는데 2점에서 마이너스 1.25로 되겠죠? 감사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O 클릭하고요. 여기서 자, 2에서 여기 뭐예요? 3입니다. 됐죠? 자, 3이면은
상당히 괜찮죠? 여기서 컨트롤 R. 그래서 여기 한번 답 우측 버튼도 끝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면 선택하고요. 이면하고 브릿지 하면 되죠. 자, 컨트롤 E 하면 이 브릿지 면에 엣지 루프. 자, 이렇게. 자, A 눌러서 해제합니다.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 다 만들어졌죠? 그죠? 그러니까 치수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컨트롤 R 루프 컷 사용해서 미리 해서 또 G 이동해가지고 이동하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4번 누르면 들어오죠. A 눌러서 해제해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STFI 저장을 하면 우리가 3D 프린터 추적 가능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